백발노인이 네. 아주 젊다는 분이 추장자 주령을 짓고 와서 문 앞에 와서 네. 그 나올 부인 나오시라고. 네. 어, 그냥 황금길에 나가니까 아, 내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니 손바닥을 피라. 네. 아 그래서 어, 황금길에 손바닥을 피니까 아, 나는 아, 한라산에서 네. 어, 있는 선광인데 어, 여기까지 온 것은 이 구슬을 부인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. 네. 이 구슬은 무슨 구슬이고 또 왜 저를 하필이면 줍니까? 이 구슬은 삼장전이라.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묻지 말고 이 구슬만 받고 있으라. 그러니까 삼장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물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늘 그것이 의심이 되다가 아, 제가 출가할 때 그것이 비로소 어, 알게 되었습니다. 네. 아, 그건 뭐냐면 삼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죠. 네. 어, 팔만대장경을 삼장이라고 합니다. 아, 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준다. 네.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전해준다고 그 말이에요. 일몽이라는 호는 두 번째 호예요. 출가하실 때는 이제 그 회암이라고 그러니까 제주의 삼방불사에서 출가를 하셨거든요. 그때는 이제 회암이고 두 번째 1932년경에 이제 그 유춘담 스님이라고 찾아가서 너는 그 큰 뜻이 있다. 이제 붕세라는 뜻인데요. 붕세는 이제 남왕경에 나오는 그 상상의 새예요. 그러니까 그 한 번 나르면 일주일을 그 먹지도 않고 그 쉬지도 않고 나를 수가 있는데 그 새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비친다. 그러니까 하늘에 해를 가린다.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큰 상상이 된대. 그래서 어, 나는 것을 보고 지상에 있는 모든 새들은 비웃는다. 네. 저는 붕새라고는 새라고 하는데 아, 먹지도 않고 그 왜 저게 큰 그런 등체를 가지고 말지만 하고 있냐. 네. 네. 아주 변신새다. 네. 그렇게 비웃는다. 네. 일반 사람들은 지상에 있는 작은 새와 같아가지고 큰 붕새가 난 붕새의 의도를 모른다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저 법사신이 저 변명, 번명을 그렇게 주어 주는다.